정수리에 요만한 이렇게 정수리에 여기 차크라가 회음 저 밑에 는 회음 차크라랑 일렬로 딱 기운이 서는 현상 저때 보면 이제 하단전 위치나 이런 것도 정확히 나오죠 아. 육바람이 어긋난 삶을 살면 축맥이 막히기도 하는지요 양심을 어기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하는 게 맹자가 한 말이잖아요 기운에도 안 좋죠 제가 이번에 그 요즘 연구하는 그 사상학동이수세보원이 제가 이거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서는 건 있는데 서다 보면 여기 목차크라가 있어요. 명치쯤에도 있고. 이걸 너무 높게 그렸네요. 배꼽쯤도 있고. 여기 하단전이라고 할게요. 회음이 있고요. 여 놈이 하단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수리 차크라가 있고요. 그래서 뒷골이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인당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명치까지 해서 하나의 앞 가슴 심장 앞뒤 차크라가 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오행 연기는 여기 돌리는 거죠. 오행 연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단전 앞 뒤로 해서 이렇게. 요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양두 개니까 머리, 어깨, 엉덩이, 배. 이렇게 해서 기, 이런 경락의 순환, 이 순행은 황제내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서에 없는 에너지 순행 체계예요 저는 이제 용어 비결 연구하고 단학하다가 찾아낸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요게 이재마 선생님이 말한 사상학에서 나온 특별한 순환체계. 식도에서 기운이, 식도에서 기운이 돌아가지고, 뒷골로 가는 요 순환체계. 원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순환체계. 또 이제 위에, 위에서 기운이 돌아가지고, 명, 가슴, 전중이라고 하죠. 이 가슴, 양, 접가슴 사이, 여기랑 심장 뒤 차크라 도는 이 순환, 순환체계. 소장에서 이렇게 도는 체계, 대장에서 도는 체계. 요게 이제 사상학에서 폐비간신이라고 해서. 근데 요게 현재 제가 안 밝혀드리면 저 체계가 없어요, 현재. 그 학문적으로 이게 없는, 지금 어디 있는 체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부분부분만 있어요. 요 직선 라인만 안다든가 요 라인만 안다든가 인도나 지금 중국이나 다 하면 부분, 부분만 아는데, 요게 그냥 원도 아니고, 입체예요요 원이 실제로는 이렇다고요. 재밌죠? 재미없으신가요? 양, 귀쪽, 양 귀쪽, 인당, 뒷골, 정수리, 목, 상단전에서. 요게 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구체거든요. 여기서 에너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봉이수세보원 낼때 내서 같이 넣어 드릴게요. 오이케님, 뒤늦게 화환경 108강 세번 듣고 10년 넘은 때 무슨 중론병 벗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오이케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네요. 이게 한번 빠지면 쉽지 않은데. 네, 참나 모르면요. 불교고, 기독교고, 뭐 유교고, 끝입니다. 참나 모르면 끝이에요. 참나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 수행을 도를 이빨로 닦는 거야. 이빨로 닦아요. 그게 도가 아니에요. 도 같죠, 그냥. 유사품이죠. 사입입니다. 유사품으로는 우리가 해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금강경에 반복된 다음 논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다. 불교책에서는 주로 다음 같이 설명하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A는 무아이므로 A란 자성이 없어서 A가 아니고 A란 실체는 없지만 연기법, 연기법적으로는 A다.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저기 중농병 걸리면 이제 이런 식의 논리만 강조하죠. 이말 자체는 맞아요. 이말 자체는 맞죠. 그치는 이 컵은 컵은 영원불변의 컵의 자성은 없으니 컵이 아니 아니지만. 컵은 컵이 아니라서 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연기법적으로, 인과법적으로 컵, 컵으로서 지금 현재 그 오온, 이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컵으로 또 우리 사람 같으면 오온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람 노릇하니까 어, 나는 본래 내가 아니지만 이름하여 나다. 나라고 이름, 이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연기법적으로, 인과법으로 나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컵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현상은 무상하고, 왜냐? 컵이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에 빠져들면, 요 말은 맞는데, 여기, 이게 도의 극치가 아니에요. 요 말에 말장난에 빠지면, 돗닦은 것도 없고, 탐진치도 해결 안 되면서, 그냥, 다, 다 이, 테레비는 테레비가 아니라서 테레비다. 이런 말 많이 한다고 여러분 참날 알까요? 해탈이 올까요? 라의 현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저런 말이 끝없이 이어 굴러가는데 저 말은 저렇게 이해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금강경의 논리는 저러라고 한게 아니에요. 저건 중론병 빠진 양반들이 논리로 잘못 푼 거예요. 말리로 말그 말리래 말의 논리로 잘못 푼. 저 제가 말한 거 들으세요. 이 컵은 우리 아공, 우리 법공이 뭐죠? 우리 법공, 벗공, 법공만 아신대요. 학당에서 법공 뭐라고 하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법공, 법공 생각 감정 오감의 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자, 이 컵은 내 참나의 작용으로 지금 이 오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내 참나의 작용이기에 독자적 실체가 없습니다. 이 컵은. 그래서 이 컵은 컵이 아닙니다. 공입니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컵은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컵은 그러니까 말은 비슷해요. 말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 논리는 연기법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나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복공엔 참나가 들어가야 돼. 참나와 열반이. 이 컵은 참나와 열반의 작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나의 작용이라는 그 면에서 이 컵은 실재합니다 제가 늘 하는 거, 이거 다, 이게, 이게 그건데, 요 금강경인데. 이 펜이 지금, 여러분, 이 펜이 뭐 같으세요? 그냥 이게 펜인 것 같으세요? 우리 밖에 독자적 실체를 가진 펜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펜은 펜이 아닙니다. 참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말을 풀어놓으면, 이 펜은, 이 펜은 본래 펜이 팬이 아니기에 펜이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됐죠? 금강경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 쉬운 게 금강경입니다. 세상 쉬운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법공만 알면. 세상이, 지금 세상이 미친 줄 알고, 이 나라 망한 줄 알아요. 지금, 저기 자파들, 일부 자파들, 이 나라 지금 망한 줄 알아요. 그렇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데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양심 구현해서 이 나라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게 계속해서 일조할 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지 하면 망할 수만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살겠네 하는 그걸 자꾸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여러분 양덕들이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 각자 우리 있는 곳에서 어, 육바라밀 구현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고 진짜 주권자가 되는 망할 사람들은 좀 망하라고 하고 이 나라를 살리려면요. 활로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죽을 길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망해요. 자꾸 죽겠네 죽겠네만 하고 있으면 망하죠. 아니, 안안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만 가면 사는데 고기를 자꾸 보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악도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찾으면 악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까요? 어, 몰라, 괜찮아 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관세음이나 지장을 염하세요. 깨워서 염해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 연습 평소에 엄청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사막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깨어, 살아있을 때, 몰라, 괜찮아. 혹시 사막도에 떨어져도, 탁, 몰라 하고 깨어, 참나 접속할 수만 있다면, 거기도 정토 만들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관세음을 부르고 지장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사막도를 안 가시겠죠. 저도 이북, 그, 오디오 기능? 한 번씩 써봅니다. 좋더라고요 물질명이 좋다. 이 북에 보면 밑에 그 오디오 무슨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요즘 이 북들은 다될 거예요. 예전에 뭐 스캔해놓듯이 한 그, 그런 이북 말고요. 저도 책, 책을 내다 보니까 저희 책을 또 이제 이 북에 올릴 때는 좀 다시 만들거든요. 들어가며 그런, 지금으로부터 지금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때문에 전 널리 출생을 구제하자 맞추, 맞췄어요. 라는 네, 핵심 존재를 담은 불... 대표님 생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제가 생존 운동에 생존 체조 그냥 서서 팔 이렇게 휘저고 있잖아요 이거 또 이렇게 <laughs> 이거 한 10개 또 이거 한 10개 그쵸? 팔 이렇게 드는 거한 10개 그렇죠? 손 이렇게 위로 이이거 위까지 좀 들어 올렸다 내리는 심장 위로까지 이런 거 하면서 스텝 밟으면 돼요 삼박자 스텝 밟으면 에어로빅 하듯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시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 예, 생존 체조 이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차칠판 옵니다 쓰기가 겁나요, 애기. 아유 아 <laughs> 한숨까지 쉬었어요. <laughs> 지금 합당 사무실에는요, 전자칠판이 하나, 한대 왔습니다. 이번에 그, 보내주신 후원금이 두 대를 살 여유가 있어서 지금 한 대는 제 자리 바로 뒤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저기는 왔어요. 사이즈가 거기는 더 크고 여기는 이제 좀더 작죠. 윤지은님 인과나 업장에 대해 평소에 참 많이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답은 균형이 아닐까. 어떤 균형일까요? 그 균형이라는 게. 양심만 보세요. 균형은 양심에서 나오지 균형만 바라보시면 선악의 균형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감독도 알아요. 영화 스타워즈에서 우주 포스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럼 그 균형이 선악의 균형인 것 같죠. 포스의 균형 하면. 포스가 우주적 에너지인데 우주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건요. 온전한 선의 상태를 말합니다. 선이 악을 제압한 상태. 양심이 욕심을 제압한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정한 확 관점이 필요합니다. 음. 아라한이 되면 몽정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몽정했죠.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라한 보기 부파계가 막 싸움이 나서 깨졌죠. 음. 시원하게 몽정하세요. 예. 뭐라고 그게 아라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상 속에 아라한 찾다가 몽정하는 아라한 보니까 아라한 상이 깨져가지고. 아라안들끼리 싸움이 났죠. 몽정에 흔들리는 아라안, 못 닿습니까? <laughs> 그쵸? 그렇죠? 몽정에 걸린 것도 부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싸움까지 나고, 그, 그 아라안 어떻게 살아요? 예. <laughs> 몰라 상태로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laughs> 모르는 일이다. <laughs> 나는 모르, 불교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몽정을 하신 그 아라안.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도 보시라고 생각하실 수할수 있나요? 장난하세요 지금? 보시 중에 최고는 스님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보시 중에 최고가 뭔 보신지? 법 보시입니다. 법은 뭐라 뭔가요? 독단능법 얘기해주는 보시요. 인준이 대표님도 이래저래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로 푸시나요? 어떤 거 하실 때 푸시는데 도움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뭐 영화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영화. 잠시 다른 법계 다녀오기, 뭐 공부 외적인 거 찾자면 음악도 한번씩 듣고, 예. 딴 세계 음악만 들어도 다른 법계 갔다 오잖아요. 잠깐 다른 법계 여행을 하고, 와요. 현실 여행을 못 하니까 제가 그 예전에 박세일 교수님이라고 아시네 돌아가셨는데 박세일 교수님이 이제 고기 좀 많이 사주시면서 당신들 지금 빨리 해야 될게 있어. 빨리 대표님 저기 해외여행 보내드리라고. <laughs> 왜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창작을 하고 뭘 만들어냈으니 충전의 기회를 좀 빨리 가져야지 하면서 고그 얘기 해 주셔서 재밌었어요. 아, 해외여행을 그렇게 연구자들은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여행이라고는 뭐뭐 제주도도 한번 다녀왔고, 내수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가고 하기에는 엄청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국내를 엄청 돌아다녀요. 특히 경기도 이내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풉니다. 아 비행기 타면 저 귀가 아파서 안 돼요. 진짜 내수용이라니까요. 귀가 아파요. 듣고 싶으시면 해외에서 오셔야 돼요. 안타깝죠? 혹시 길 가다가 앞에 하얀색 카니발이 가면 혹시 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주시죠. 서울 경기도까지는. 합니다. 영상 시작하면 방석과 닿는 하체에서 진동이 느끼는데 거의 30분 이상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마음 편히 봐도 될까요? 예, 몸은 원래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꼈지. 우리가 더 깨워서 바라볼수록 엄청난 진동을 보입니다. 막 웅웅, 옴처럼 옴 진동이 계속 터져 나오듯이 웅웅 해요. 거기랑 파장이 딱 맞으면요 하루 종일 진동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지켜본다고 아시나요? 겪어봐야죠. 이딴 소리 왜 하시는 거죠? 저한테? 시비 걸자는 건가요? 여기 와서? 이런 막말 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음. 장난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음. 저딴 소리 해대는 중생도 중생이라고 이쁘다고 밤새 제가 잠안 자고 이빨 빠져가면서 연구해가지고 답 드리려고 그 밤새고 있는 거 아나요? 그건 그런데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 입을 좀 다물고 계시길, 꼭지 같은 소리를 여기저기서 쓰레기 같은 말을 뱉고 다니지 마시고, 민폐입니다. 다른 중생들한테, 다음 생또한분 추가, 에. 그러면요, 지가 본데 다음 생을 뭐해 말해요, 이런 말 하시던데요. 어, 저그 정도 공부는 했어요. 음. 여러분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공부는 했습니다. 이런 것도 봤어요. 윤홍식이가 그 이제 말로만 떠들지 한 번도 이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뭘 해야 사회를 사는 거죠? 뭔 일을 해야? 그 남의 사정 그렇게 쉽게 쉽게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뭐늘 백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뭐 어, 백수지. 좋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전 백수지만요,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사는 백수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요. 제, 제 시간과 정력을 다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홍익학당 대표 하랴, 흥여의 회장 하랴, 홍익당 총재 하랴, 그쵸? 출판사 사장 하랴. <laughs> 근데 저는 백수라고 생각해요. 저를 기본적으로 백수의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한량, 한량으로 한량 살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보살인데 중생인 보살이다. 건강한 중생이라고 저는 항상 자부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비 신자 수준에 그 자기들이 믿는 아주 폐양된 말만 듣고 함부로 여기저기 까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 신념 자기 믿는 거 제가 비판했다고. 다 결국은요. 제가 그분들을 건드려서 그래요. 제 잘못인데. 제가 그분들이 하늘 같이 보는 것들을 다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그 애고가 화가 나니까 뭐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저 의심하는 분 중에 이런 것도 많아요. 제가 그 수행 안해 봤을 거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떠들지 수행 안해 봤을 거다 말도 있어요. 수행 안 해보고 용어 비교를 쓴다고요? 여러분 오만 대서 수행 다 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지도해서 그 태식도 시키고 참나 각성도 시킨다고요? 수행 안 해보고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신급 아닙니까? 수행도 안 해보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다니? 참나는 알고 삽시다. 탐진치로 전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탐진치 에고 다 없애고 참나의 세계로 가자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제 가르침은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런 구성 없어요 다와 에고 죽이자 그러고 에고 막 믹서기에 갈겠다 그러고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데 제가 에고 탐진치 존중 하자고 하잖아요 다만 참나도 알고 살고 이왕이면 참나 51% 이상으로 살자 요게 어렵나요 요게 균형이다 참나 51%가 균형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희노애락 안 감춥니다. 뭐 하면 좋다고 하고, 뭐 하면 싫다고 하고, 제 에고의 개성도 살아야 돼요. 제 에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절대 저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에고의 개성의 한계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어떤 언행들이 양심에서 나온 건지, 에고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셔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 제애고의 단점도 알아두시고 제애고의 희노애락의 개성도 알아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양심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육바라미를 그 안에 계속 계속 투입하는지 저 보시면 아시겠죠 이 친구는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늘 그래도 육바라미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친구다 그게 나예요 버럭 대표님 위선 없는 대표님. 뒤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요, 나중에, 아, 미안하다고,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또 가르쳐 줍니다, 신나서. 저는 일단 내 얘기 들어주면 신나요. 음, 내 얘기를 듣겠다고. 전에 나 욕하던 사람인데, 근데 내 얘기를 듣겠다네? 이렇게 돼요. <laughs> 또 신나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저한테 욕, 욕 먹으셨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만 해주세요, 나중에. 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야 도움드릴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거고요 품어드리는 게 도움될 때는 제가 따뜻하게 품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 사정이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하지만 날마다 파티는 꾸준히 유지해 가겠습니다 핑크가 그냥 핑크가 아니라 양심 핑크입니다 양핑 <laughs> 남자는 핑크죠 강현준님, 오늘 대표님 패션이 대표님과 2년 다운 일의 역대급 화사함입니다. 핑크가 좋네요. 그렇죠? 남자는 핑크, 벚꽃 같으세요. 심심히 벚꽃, 그쵸? 그렇죠? 벚꽃 축제가 지금 학당은 먼저 열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점은 간절히 쳐야 돼요. 내 목숨 걸고 따릅니다. 하고 쳐야 제대로 나옵니다. 음.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볼까? 하고 치면요. 하늘도 엉뚱한 답 주기도 하고요. 그런 답들은 그냥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재미로 쳤으면. 근데 진짜 간절하게 내가, 나 진짜 목숨 걸고 따릅니다. 해서 나온 거는요. 하늘도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저도 그래요. 저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제 경험이 있어요. 아, 홍의각단 그만둘까요? 힘들 때. 홍의각단 그만둘까요? 쳐요. 대박점 나와요. 그만둬라. 대박난다.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점을 보고 제 마음을 알아요. 싫은데요? 학당 계속 할 건데요? 어, 아버지가, 그러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그 무게에 따라 답도 옵니다. 투정부린 거잖아요. 아버지, 저 학당 접을래요. 사실, 진심도 아니면서 쳤잖아요. 그러면 대박 나와요. 오, 어, 그만도 대박 날 거야. 아버지가 저를 시험하는 거죠.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뭐. 거기에, 아, 대박 나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니까 이 점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아주 간절할 때 치는 점만 저도 믿어요. 제 마음이 간절할 때, 진짜 나 나오는 대로 하겠다라는 각오가 섰을 때친 점만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치면서 아버지한테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더 양심으로 이, 이 상황을 잘 꾸려가고 싶어서 치는 겁니다. 하고 조언을 주세요. 조금만 더 우주적 신호에, 우주적 신호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가지고 지금 나도 이미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양심 경영을 하려고 하지만 우주적 신호를 몰라서 한계가 오는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한 답만 주시면 제가 우주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대로 양심 해보,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치실 때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때는. 그 외에는요, 좀 오락가락 할수 있어요. 요거 주역 점치는 신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역은 유교에서도 대단한 취급을 받는 게 64개의 풀이를 문왕이 내고 문왕도 성인이죠 그거를 또효 풀이를 단게 주공이요 주공도 유교의 성인이요 공자가 존경했던 거기에 또 공자가 전체적으로 풀이를 달고 애초에 또8개는 복희가 그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유교 최고 성인들이 뭐 벌써 네 명이 벌써 거론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책으로 취급받죠 공자님 이후에, 공자님 당시만 해도요, 공자님이 주역을 연구하니까, 요즘 같으면, 공자님 왜 그렇게 점을 연구하세요? 제자들도 불만 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일단 점밖에 안 됐었어요, 주역이. 많이 비하됐던 거죠. 원, 의미를 잃고. 그냥 점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일반, 소인들이 점치는 용도로 쓰던 거를 공자께서 다시, 이 책은 원래 그런 책이 아니야. 군자들이 우주적 신호를 무, 물려고, 점을 치려고, 음, 활용하던 글이야. 소인들이 점치는 것도 중생구제 차원에서는 허용해 주지만 본 맛은 군자가 양심 경영할 때 참고하는 거야. 이걸 다시 살려낸 게 공자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성인들이 합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장현님, 주역 공부하실 도반님께서는 인 대표님의 개사전 설계절 50강 꼭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많이 헤매십니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쉬운 게 어플, 그 운세 멘토 이런 어플이 있어요. 어플도 홍보해드립니다. <laughs> 저랑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대유학당의 주역 강의고요. 상학경좀더 난이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 주역 책이 있어요. 생생 주역.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학당 갔더니 점 칠해 점집이야 거기? 철학원이야? 뭐, 이렇게. 뭐 철학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 학당에서 신사 이상이면 정토 접속 정토 접속 가능해서 신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속해서 게임하실 수 있는 실력은 됐다 스스로 게임 좀한판 할까? 하고 게임할 수 있는 실력은 됐다 해서 신사입니다 도전하세요 온라인 신사 과정 그 다음에 문사과정까지만 가시면, 그 다음 홍익보살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익보살과정은 평생 이 게임을 즐기시는 게임 덕후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서 게임 실력을 갈고 닦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트, 썬. 너무 고전적이었나요? <laughs> 참나는 사랑입니다. 하트, 썬. 제방님, 정무도에서는 왜 내지를 때 호흡을 마시면서 하나요? 단악하신 분께서 창안하셔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봉호 선생님한테서 배운 그겁니다. 나는, 이게 일반 태권도랑 호흡법이 반대죠. 칠때 마시고, 들이쉬면서 때리고, 상대방 내실 때, 나 들이실 때 때리라. <laughs> 그것도 기술이니까.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건 도 요것대로 독특하죠. 단악하신 봉호 선생님께서, 우리 전례 채술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어, 내릴 때 마셔라. 김세훈이, 오온에서 인식하는 식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참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오온에서 인식하는 식은 어떤 시공 안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요. 참나 능력은, 참나가 가진 인식 능력은 그 인식 능력 그 자체죠. 식하는, 식, 인식하는 능력 자체. 대상이 없어도 어, 인식하고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인식하는 그 주체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인데, 거울에는 사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펜을 비추면 펜을 줄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색깔을 비추고 있으니까 오온이 되는 거죠. 근데 펜도 치우고 싹 치워버리면요, 시공을 초월해서 아무것도 여기다가 갖다 붙이지 않으면요. 이건 뭐비유니까 거울이 시공을 초월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네. 만약 거울이 혼자 남았다면요. 그게 참나 상태예요. 메타카루나님 사선정은 희열과 지복감도 사라지고 집중망이 남다 들었습니다. 그 집중은 참나의로의 집중을 의미하는지요? 맞습니다. 며칠정도그 집중마저 사, 잠든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음. 그걸 초기부에서는 참나라고 안 하고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에 집중된 상태로. 열반에 딱 몰입한 상태가 사선정. 그냥 열반 그 자체인 상태가 멸진정. 멸진정에서 집중이 사라지면 어떻게 선정 삼매를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삼매예요. 본래 삼매예요. 열반은 참나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본래 삼매예요. 본래 삼매인 자리를 자리로 계시는 거죠. 열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다 부서져요, 무상하니까.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부서져요, 무상하니까. 만들 수 없는 자리예요, 만들 수 없는 자리.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기운이 더잘 돌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입천장을 통해 잘 아래로 흐르안 그러면 뭐, 이빨이 좀, 이빨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빨이 그럼좀 흔들려요. 그냥 뭐, 세우지 마세요. 내가 뭘좀 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 하세요. 몰라 하시면 그냥 참나랑 하나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참나를 탓하세요 참나 내 안에서 이렇게밖에 역사 못 하겠는가 더 하자 이렇게 내가 거둘게 하면서 참나의 의지에서 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방님 제가 양자역학 공부할 때 고수님께서 관측이란 행위는 이원성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온 시공을 걸쳐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란 틀로는 몰라, 할, 모른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정신에서 알수 있죠. 시공을 초월한 데서 어떻게 이원성이 생기는지. 해인산매와 대적정산매와 열반 어떻게 다른가요? 해인산매라는 건 일체 참나가, 일, 아니, 일체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서 현상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진리의 바다로 보여야 됩니다. 대적정산매라는 건 열반이죠. 어떠한 그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 참나자리. 대인 삼매는 거기서 움직임 이 일어나봤자 어차피 진리의 바다의 파도일 뿐이다 하고 우주 전체를 어 우주 전체가 본래 삼매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열방이다 하는 거는 참나자리를 말하는 거고 참나자리 그 자체, 대적정인이 하는 거. 전자칠판 예. 네세 예, 시대가 열렸습니다. 좀 낯설죠? 색깔도 칠해 볼까요? 강조해 볼까요? 14, 384,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격조가 깊어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물질이 개벽한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료 같은 거 재밌는 자료 바로 여기다. 띄워놓고 제가 바로 거기다 설명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워볼까요?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그렇죠 손으로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손으로 클릭을 하면 지워지네요. 참, 하나 됐죠?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마하라지라고 하세요. 인도 성자들 중에 마하라지. 그분이 설하신 가르침에서 탐구사에서 나온 건데요. 무가일체다. 영으로 돌아가고 끝나야 된다. 우주는. 참나 상태일 때가 제일 좋았다. 법공 그러니까 마인드인데 결국 소승 철학인 이유가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다. 나오지 말 것을. 자, 파라브라만 상태인데 초점이 잡혔어요. 그러면 요 브라만은 똑같잖아요. 요, 요, 요 초점이 뭐냐면 요 초점이 I am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럴 때 요거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아트만 이 상태 오면 이제 0에서 1로 바뀌어요. 1 요, 요게 1이에요. 1이 하나 생겼어요. 초점이죠. 공적 자 저희가 얘기한 뭐죠 이거는 공적이고요. 공적 요 자리는요. 0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텅빔 속에 초점 하나가 잡혀 나라는 존재감이 그래서 그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뿌리니까 오누지 뿌리는 벌레 뿌리는 태극인데 이 태극도 벌레 텅빔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무극이 되는 무극 태극 그리고 이 현상계 이게 마하라지의 힌두 철학의 핵심이다 무극 태극만 빼고 들으시면 무극을 뭐라 그래요? 파라브라만 태극을 브라만 브라만 아트만 그러면 태극 파라브라만 파라마트만 하면 무극 순수한 존재 비존재 아니면 이제 이쪽에선 나라는 존재 마하라지로 제가 태극도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기게 무국이요. 파라브라만. 무국에서 한 점이 생겼죠. 그한 점이 음향으로 나뉘면 푸르샤와 프라크리티 그게 셋으로 나뉘면 맑은 기운 사트바, 중간 기운 라자스, 어두운 기운 타마스. 그 다음, 음. 그 오행으로 나뉘면 지수하풍 공의 오원소 2, 3, 5. 이거 더하면 얼마죠? 10. 우주를 구성하는 건 10으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무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상계를 이루는 프루샤 프라크리티 사트바라자 스타마스 지수 아픈 공의 5원소로 가 나온 자리인 이아이 의식에다가 모든 걸 집중한 다음에 이아이 의식을 초월하면 우리는 빠라브라만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은 뭐예요? 몰라 하시고요. 몰라 하시고 나라는 존재감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힌두교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그 나라는 존재감을 초월해서 순수 존재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 존재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힌두교에서 원하는 참나의 가장 보는 상태 가신 겁니다 이게 다예요 힌두교는 질문, 스님과 교수님들 중에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 뜻을 마음대로 이해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보다 더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 내가 석가 아는데 방편이야, 방편이야. 그그 그 지옥 미들 양반이 아니야. 구업 짓지 맙시다, 함부로 다 방편으로 때려버리면 그 뭐가 돼요, 부처님. <laughs> 저 나중에 그런 제자들 만날까 무섭네요. 윤홍식이 말한 단학이라는 거 방편이지. 꼭 단학을 실제하라고 했겠어. 그러지?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 모여서 금방 뜻이 하나 될 겁니다. 심지어, 불교에는, 부처님이 윤회 얘기한 거는 힌두교에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다. 이런 뭐 망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석가모니를 아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분들이에요.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석가모니 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육군이 지은 게 카르만데요. 이 육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12연기설에서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걸 생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다시 반복되는 걸 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태어나면 12연기가 성립하려면 오온이 계속 다시 태어나되 자기가 지은 카르마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A라는 오온이 지은 카르마는 A가 받습니다. B라는 오온이 지은 카르마는 B가 받아야 돼요. 이게 윤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는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끝없이 내가 지은 카르마를 감당해 가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12연계예요. 12연기니 이런 고집멸도니 이게 윤회를 부정하면 그리고 이 이렇게 윤회하는 이게 무상이고요. 무상하니까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아지. 이걸 나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a 란 에고는 존재해요. 이게 B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은 카르마가 B한테 가면 안 되니까 묶어주는 게 있어야겠죠. A라고 우주에서 분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무상하다에서 나오는 무하라는 거는 아니 비설신이가 고정된 게한 놈도 없어요. 눈도, 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는 안식, 이식, 비식. 여러분이 순간순간 뭘 보면서 판단해요. 내 소리 들으면서 판단해요. 이 냄새 맡으면서 판단해요. 이 판단들이 요 한시도 쉬지 않고 굴러가지 고정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하지만 실체는 없지만 카르마를 짓는다 이 카르마 짓는 게 그대로 내가 받지 남이 받지 않는다 이게 윤회예요 내가 카르마 지어놓고 카르마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윤회 부정 무아니까 내가 한 짓들 다 사라지길 바래서 무아 무아 좋아하고 윤회 부정하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틴 셀리그만. 어때요? <laughs>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 창시자라는 분인데요. 요 분이 연구한 거예요. 지금 심리학 쪽에서 이런 말 나오길래 심리학 갖고 우리, 우리 철학이랑 친하잖아요. 잘 놀아야 되거든요. 같은, 사실은 심리, 크게 보면 광의의 심리학이니까. 인간은 뭘, 어떤 덕목을 갖추면 행복할까? 행복할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섯 미덕과 24 성품을 이제 정립한 거죠. 수많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근데 결국 24 성품도 여섯 미덕에서 이제 파생된다고 본 거예요. 여섯 미덕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뭔지 한번 보시죠. 첫째. 음. 지혜, 여러분도 같이 봐보세요.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더라. 이거죠, 인간 존중, 정의, 절제, 초월. 저희 또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갖다 붙여 볼까요? 지혜는 뭐죠? 반야바라일 용기는요. 예, 불굴의 용기. 정진이죠. 저희 학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걸 지혜 그러죠. 지혜. 육바람일과 학당에서 이제 육바람일을 좀 현대적으로 풀이한 이니에지 신하고도 조화를 이루게 설명한 걸로는 성실이죠 인간 존중은 뭐 해야 될까요? 육, 여기서 보시하면 되죠. 남, 남, 남을 나처럼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친절, 사회 지능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랑이죠. 정의는 뭐 저희 정의고요 이쪽은 불교에서는 지계죠 계율을 지켜라. 선 넘지 마라 이거죠. 절제는요. 인욕이죠. 참아라. 예절이죠. 실제 에고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육바라밀 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덕목. 여섯 미덕이 육바라밀이더라.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걸 저희가 철학적으로 직관에서 들어가도 시공 없는 세터 끄집어내도 6바람이고 시공 안에서 영 개별적인 에고들을 연구해도 6미덕이 나와요 오늘 핑크 엔딩이네요 <laughs> 예. 예, 전칠 런칭 기념 좋았습니다 김성인님 감사합니다 <laughs>